제가 데뷔를 하고 데뷔 기간에 비해서 무대를 많이 못선 편이에요. 좀 목표가 있는데 저는 계속 달리는데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 듯한 느낌? 예. 과정은 분명 전 달리는데 결과가 항상 제자리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요즘 행복하자. 그리고 웃자. 팬분들이 좀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요즘은 좀 많은 분들이 승우의 그냥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한다고. 그말 들을 때 제일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사람인지라 언젠가 한 분은 꼭 깨지더라고요. 예, 계속 되게 버티지 못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깨지다가 이제는 좀 면역이 생겨서 좀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. 좀긴 시간 동안 오래 버틸 수 있게 되었고 그냥 무대 위에 있을 때 팬분들 바라봤을 때그 순간은 하나도 놓침없이 다 되게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팬미팅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들, 무언가 목표가 있다는 거, 그게 즐거워요. 아, 이렇게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했던 친구인데 결국은 해내는구나. 이렇게 좀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해냈기 때문에.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한켠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.